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요란스럽게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견 발표를 하더라도 알만한 사람 가운데서 저게 다 정해진 각본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종의 쇼 무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을 것일 겁니다. 마치 잘 짜여진 연극 무대의 배우나 관객이나 소품처럼 모든 것들이 전체 구상과 계획에 따라서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착착 이루어지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배우나 관객이나 소품 등은 모두 짜여진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뜬금없이 이준석이 등장하고 이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는 언론들이 동원되고 이준석을 찬양하는 여론조사들이 분위기를 띄우고 이것을 다시 받아서 언론들이 정복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4.15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사회가 홍역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권을 장악한 바른미래당 출신들은 철저하게 부정선거 문제가 당내에서 거론되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태경 같은 자는 일체 그런 이야기가 야당 중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행동대적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들의 계략의 클라이맥스는 부정선거의 온상이자 주체이자 원흉에 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니 중앙선거조작위원회에 대선 후보 선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 모바일 투표, ARS 투표, 국민 여론조사 등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결국 이런 결정을 국민의힘 수뇌부가 내리는 순간 선거판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선판은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부정선거 은폐 세력들이 결국 당권을 장악하고 그런 구도하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좌우합작 같은 짓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납치당했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준석과 하태경 등 바른미래당 출신의 외인 부대들이 제1야당을 그냥 탈취해버린 겁니다. 세상 일이란 것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기적도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10월 8일 2차 컷오프까지는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것이 개인적 판단입니다. 물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적이라는 것은 결정권을 소유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여권의 핵심 인물들이 황교안을 조작으로 낙마시켰을 때 따른 후폭풍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자신의 초기 의사결정을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향선의 가능성은 확률면에서 좀 낮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선조작의 가능성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해 당사자이자 당권을 장악한 소수의 인물들에 의한 국민의힘 결정의 가장 피해자는 바로 황교안 후보입니다. 그 황교안 후보가 10월 7일 날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표출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경선 관련 부정선거 제보를 받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당 예비후보 경선 여론조사를 부정선거의 온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길 수 없으니 우리 당 선관위 주관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그동안 줄기차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면 이제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종로 선거처럼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저의 공안 검사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목숨 걸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을 위한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사랑 대한민국을 위한 것입니다. 부정선거 제보는 election, election 7890@naver.com입니다. 또는 02-2634-202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엄청난 그런 결의를 담은 그런 글입니다. 10월 7일 날 황교안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해서 드러낸 것은 이 같은 메시지에는 경선 조작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아니고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이 인식하고 결의를 다진 것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조작을 하더라도 내가 대들겠다, 내가 싸우겠다, 내가 맞서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거의 경선 조작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0월 7일 날 또 한교안 후보가 10월 2일입니다. 며칠 전에 올렸던 페이스북의 글입니다. 저의 두 번째 답변입니다. 국민의힘의 당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할 것인지 부정선거를 주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에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및 당원 선거인의 모바일 투표를 공직선거법 및 당내 경선위탁관리협약에 근거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협조를 받고 있다는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저의 발언을 육하 원칙에 기반한 명확한 물증이나 인적 증거를 근거하고 있지 않고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부당한 경선과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서 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라고 비공개적으로 권고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두고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 내용을 황교안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경선 조작을 충분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시나리오 받아들이고 있구나.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상당히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소위 국민의힘에서 당권을 장악한 외인부대 이준석과 하태경류의 그런 인간들이 당권을 장악하는 순간 이미 부정세력, 부정선거, 은폐세력과 힘을 합치기로 그냥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이 당내에서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유일하게 하태경만 황교안 후보를 경고해야 된다. 부정선거를 자꾸 거론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런 소위 발언뿐만 아니고 성명서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당 지도부에 그만큼 긴밀한 채널이 있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경고장이 나가는데도 하태경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거의 국민의힘이 납치가 당한 겁니다. 제1야당에는 존재감이 전혀 없는 것이죠.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부정선거의 주범이자 온상이자 지금 피고석에 서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 당대표를 뽑아달라고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정신이 나가면 할 수가 없지만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뭐 저 같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옳지 않은 짓들을 하고 있고 그 옳지 않은 일들은 본인은 꿍샹꿍샹해가 다 은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부정선거를 어떻게 은폐합니까 지금? 이 정도의 증거가 축적됐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준석과 하태경은 참 하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 그렇게 세상을 우습게 봐서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다 통제하고 관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에 쌓아놓은 똥덩어리를 어떻게 다 감추겠습니까? 한두 군데 정도 똥을 쌌으면 감출 수가 있죠. 정부에 다 쌓아놨는데 그걸 어떻게 똥을 감추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조작 행위를 두고 그냥 철없이 그냥 그것을 듣겠다고 저렇게 날뛰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